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고강도 타바타 8분 준비했고요. 1탄을 해보셨던 분들은 느끼겠지만 2탄이 더 빡셉니다. 지금부터 5초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 시작은 크로스 터치입니다. 시작! 팔다리를 크로스해서 손끝과 발끝이 만나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 터치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은 점핑 잭이에요. 10초 있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은 사이드 잭으로 진행해주세요. 시작! 콩콩콩콩 가볍게 띄워주시고요.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세요. 복부는 아무리 뱃살이 있어도 살짝 힘을 준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푸시업이에요. 릴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마시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45도 방향으로 가슴을 확장한 상태에서 스트레치 하듯이 내려가고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주세요. 바로 이어서 버피 테스트 갈게요. 층간소음 걱정되는 분들은 슬로우 버피로 진행을 하세요. 이제 점프까지 가볍게 띄워주세요. 열심히 힘들다. 바로 점프 스쿼트 갈 거예요. 스쿼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점프해 주시면 돼요. 고! 가볍게, 가볍게. 발이 동시에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안전하게 착지를 해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가볍게. 걸어주시고요. 다음은 힐 터치 잭이에요. 뒤꿈치가 엉덩이를 찍으면서 띄워주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뒤꿈치가 엉덩이를 터치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후, 후, 호흡은 이제 가빠지기 시작할 텐데 자연스럽게 멈추지 마세요. 크로스 사인이 갈게요. 아주 강하게 무릎을 들고 상체를 트위스트 해줍니다. 고! 고! 무릎을 들 때 강하게 복부 힘을 수축하면서 상체를 트위스트 해주세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손을 따라가도 되고 너무 어지러운 분들은 정면 보고 진행하세요. 마지막 스파이더, 마운틴 클라이머, 플랭크 자세 취해주시고 한 발씩 팔꿈치를 향해서 무릎을 당겨주세요. 조금 강하게 끌고 와서 최대한 팔꿈치를 터치할 수 있게끔 복부 옆구리 근육을 사용해주세요. 후, 가져오고, 후, 가져오고, 후, 가져오고, 후. 자, 1분 쉴게요. 아, 집에 가고 싶다. 후. 자, 그럼 잠시 커피를 걸어주세요. 후. 1분이 되게 짧아요. 바로 크로스 터치 갈 거예요. 숨차. 자, 숨이 돌아올 때까지 호흡이 차분해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크게 크게 호흡을 하세요. 자,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걸어요. 힘들어. 지금 숨찬 상태에서 다음
다음 파트는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동작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준비하시고 거의 끝났어. 한, 이, 일, 고! 하나, 둘, 셋. 강하게 복부 힘과 다리 힘을 동시에 써서 터치해주세요. 상체를 많이 숙이는 것보다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높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점핑 체크 할게요. 점핑 체크는 최대한 바닥에 소리가 안 나게 뛰는 거예요. 가볍게. 시작! 정말 바닥에 울림이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뛰어주세요. 복부 힘은 계속해서 배 안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자, 다음 푸시업 갈게요. 바닥에 엎드려서 준비하실 거고 이야! 무릎 떼고 진행할게요. 화이팅! 푸시업은 무릎 떼고 하는 거 저한테도 힘든데 남자분들은 무릎 떼고 하세요, 무조건. 이야! 바로 더 밑에서 갈게요. 이번에 일어나서 시작. 점프해서 갈게요. 쉬지 않아야 돼요. 후! 힘들다. 점프 스쿼트 갈게요. 점프는 스쿼트 자세 시작합니다. 시작! 양차, 양타. 버피에 비해서는 다소 사뿐히 홀짝 띄워주었다가 아주 안정적으로 착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 힘들어. 크로스. 나 힐 터치 갈게요. 힐을 여기 엉덩이 부위로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띄워줍니다. 아이고, 숨 차! 아주 귀엽게 뛰는 느낌인데 무릎을 뒤로 보내는 것도 좋고 무릎을 뒤로 보내면서 뒤꿈치가 엉덩이를 목표로 가야 돼요. 다음에 다리를 뒤로 접어줬으니까 위로 들어주는 거고요. 크로스에서 복부 트위스트 근육 사용할게요. 조금 더 트위스트 느낌과 난이도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머리 뒤로 손을 취해주세요. 자, 마지막 스파이더 마운틴 클라이머. 자, 복부 힘을 이용해서 무릎이 팔꿈치 옆쪽까지. 잠깐은 착지에서 멈추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스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 방법이에요. 더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오랜만에 보죠. 자, 이거 하고 끝나면 아쉬우니까 스쿼트 30개만 막 가시죠. 바로 갈게요. 시작! 가슴 들고 꼬리뼈 너무 꺾이지 않게 잡아두고 내쉬고 조금 빠르게 올라오되 우리 계속 타바타 동작에서 고관절 썼으니까 내려갔다가 쭉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바닥에서 스프링의 탄성으로 나를 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막판 스쿼트를 스쿼트로
몇 개 있는지 까먹었으니까 15개 더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5개 더 갈게요. 우. 끝! 지금 숨차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